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자, 우리 꿀병창, 꿀팁을 많이 전해주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1년 동안 우리 박 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봐야 뭐 주말 지나면 또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네. 계속이에요. 이어집니다. 우리는 뼈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아, 그런가요? 예. 자, 그러면 예. 어,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이제 어제 시장 예. 상황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우리 시장은 오늘 마감일, 그 납폐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폐장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바로 열리는데요. 하루 내일 휴장이고요. 월요일 날 10시에 개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0.1% 소폭 하락을 했고요. 다운이 0.25% 상승, S&P 500은 0.14% 상승. 완벽하게 산타 랠리로 신고 지수를 S&P 500에 내면서 다우도 신고 지수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 중에서는 WTI 유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뉴스 말씀드릴 텐데 멕시코에서 원유 수출 중단한다는 뉴스가 좀 영향을 네? 주지 않았나. 갑자기 왜요?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자금률을 네. 높인다라는 핑계로 네. 내년에 줄이고 반 정도 줄이고 네. 내후년에는 전면 중단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어저께 좀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어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좀 올라왔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길주들의 매물이 조금 있었는데 뭐 아주 강력한 건 아니었고요. 거래량이 연중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연중 최저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원 상태에서 다우와 S&P 500은 약간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요. 오늘 아침 끝난 것까지 제가 아침에 계산을 해보니까 나스닥이 22.3%, 다우가 19%, S&P 500이 27.6%. 네. 부럽습니다. 어제 그렇게 급등을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 시한공장 가동 축소 요 뉴스가 어저께 있었고 어제 삼성전자가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반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4% 오르면서 신고가를 냈고요. 신고가? 예. 웨스턴 디지털이 5.2% 상대 수혜를 입는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그쪽 주식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되는 것이 이제 걱정스러운데요.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장에서는 이 확진자 수보다도 이 기간이 얼마나 경과가 되고 봉쇄력이 얼마나 돼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네. 네. 뭐 거래량이 뭐 소강 상태에서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배당락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978포인트가 기준가고요. 배당락 기준가. 코스닥 1022포인트인데 어제 코스피는 0.89% 하락으로 2993포인트 배당락 기준으로는 소폭 오른 거예요. 그렇지만 네.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매도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매도는 국내 기관들의 금융투자가 1조 5천억 매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1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1조 8천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 1조 1천억 매수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동안 그렇게 팔다가 또 배당락 되고 나서는 또 완전히 수급이 극단적으로 변해서 개인들은 사고 기관들은 또 파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요거는 내년 초에 오늘도 그렇고 내년 초에 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추가적으로 매도가 더 나올 거고 계속해서 그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올해 1월이 역대급이었던데요. 보니까 올해 1월이 네. 배당 1월 포함해서 작년 네. 그러니까 12월 배당 네. 낙 이후에 기가 22조를 팔았대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년에 네. 양도세 대주주 요건의 기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작년에 대거로 거래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간으로 볼 때 코스피가 0.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2% 정도 상승을 했어요. 반대로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코스닥을 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배당락 그 기준가로부터는 이제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고들이 좀 약세였고요. 바이오, 폴돌폰, 호주항공, 로봇테마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고 최근 들어서 연말 들어서 좀 특징은 LG그룹주가 좀 강세예요. 네. LG이노텍은 먼저 좀 치고 올라왔고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좀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시황 뭐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해 2021년 뭐 아까 그 10대 뉴스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관점에서 볼 때 네. 올해 시장 수급하고 업종이 어떻게 변했나를 제가 어저께 한번 좀 살펴봤어요. 네. 그렇게 봤더니 12월 29일까지 개인들이 65조 순매수, 개인들이 65조 순매수, 외국인들이 25조 순매도, 기관들이 38조 순매도, 연기금 24조 매도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좀 독특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개인들이 10조 정도 사고 외국인들이 3,200억 불이 안 팔았어요. 기관들이 5조 2천억을 팔았는데요. 기관들은 연기금은 3천억 매수입니다. 올해. 예? 그러니까 투신이 3조 5천억 팔고 요즘 잘못됐는데요. 도태가. 그리고 투신이 1조이고요. 그리고 사모펀드하고 이쪽에 한 3조 정도 팔았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따로 예. 표현을 드리냐면요.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즉 코스피에는 인덱스의 패시브 자금들의 매도가 비중 축소를 하면서 계속 팔아온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코스닥에는 외국인들은 3천억 분이 안 팔았잖아요. 그리고 연기금은 3천억 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코스닥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펀드에서 돈이 많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들에서 매도가 많았다. 그렇게 해서 그걸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10조 6천억을 샀으면 예.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해봐야 뭐 5조 한 5천억 정도잖아요. 예, 예, 예. 그럼 한 5조 정도는 더 들어와 기타 금융이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좀 있어서요. 아, 그렇습니까? 다른 이제 오차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네. 뭐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팔면서 코스닥을 지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거래가 됐고 왜 그렇게 됐나를 보면은 코스닥에는 운영사들에 맡겼던 펀드들의 상당 부분 자금이 빠져나와서 직접 투자나 ETF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네. 합니다. 삼성전자의 개인들이 32조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8조 매도. 연기금이 그중에서 11조 정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연간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4.1% 올랐고요. 오늘 이제 하루 남았지만요. 그리고 코스닥은 6.1% 올랐는데 제가 거꾸로 가로쳐놓고 해놓은 게 뭐냐면 고점 대비는 얼마나 빠졌나 봤는데 고점 대비는 9.7% 빠진 겁니다. 거의 10% 빠졌고. 네, 10%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3% 빠진 거예요. 즉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변동성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고점 부분에서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연간으로는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 이유는요. 그러면은 1월과 그리고 내년의 흐름은 어떨까를 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수치를 보면서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연간으로 10% 이상 양봉이 난 섹터가 어딘가. 그리고 음봉이 난 섹터가 어딘가. 그리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한 2% 2% 네. 3% 요 정도 보합권은 어딘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연간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섬유울보기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섬유울보기. 아, 그래요? 뭐 FNF나 이런 섬유울보기 있기 때문에 예. 섬유울보기 한세 이런 것도 예, 예. 여러분들 그 종목별로는 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 높은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 이건 섹터기 때문에 예, 강세로 보인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면은 섬유울보기 비철금속, 철강금속, 기계, 운송장비, 통신, 증권이 연간으로 양봉이 컸고요. 네. 연간으로 가장 많이 빠진 데는 바이오? 의약품과 예, 화학입니다. 바이오 화학이 가장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유통 전기가스가 빠졌습니다. 네. 연간으로 보합권에 있었던 곳은 음식료, 종이목재, 전기전자, 건설은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년도에 그러면은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질까 보면은 자, 맨 밑에 있는 올해 보합권에 있었던 음식료, 종이목재, 전기전자, 건설은행이 내년에 좀 볼만한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종이목재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아마 작년에 많이 올라서 그런가 보죠. 저 작년에 택배 관련해서 네, 물탄지 뭐 이런 거 뭐 예. 엄청 올랐죠. 좀 이런 게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오르면 좀 쉬었다가 또 다른 섹터 가고 뭐 이런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이거 소개를 음식료 얘기 많이 나오더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서 그거를 가격에 반영을 했는데 맞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조금
조정하면 아직 못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겠냐. 네. 그 내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섹터를 보시면은 아마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알고 아셨을까 다 생각하고 그 중에 이제 전기전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내년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뭐 말이긴 하지만 몇 가지 이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기대 부분 자료들이 나오는 게 내년 올해 반도체 연매출이 95조 원인데 내년 전망이 112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2019년도에 64조 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고무적인 것은 시스템 반도체 21년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전체에서 메모리에 비해서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규 디바이스 맞춤형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성장이 굉장히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중국 시안 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 축소. 어제 삼성전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일주일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 그 미국 시장의 반도체는 또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것에 어제 1% 1.7%가 하락 그랬죠. 삼성전자 좀 하락을 네. 좀 했어요. 마이크론 이런 건 상대적으로 예. 호재겠죠. 예, 그렇게 좀 하락한 부분이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떠 얼마나 지금 시안 공장 시안이 봉쇄령이 있을지 이게 영향을 좀 꽤 주겠죠. 그리고 지금 북경 그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이게 해제가 안 될 거다라는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삼성전자와 그리고 그 후방에 있는 이제 부품 소재들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상속세 관련 오버행 이슈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금 이런 노이즈들이 두 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면 이쯤에 잡아보는 게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혹시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부터 이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 볼 문제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추진하지 않겠냐 이런 뉴스가 있었고 메타버스 시대의 성장으로 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직접 투자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LG그룹주 거래가 참 어려웠어요. 그동안에는. 참 어려웠어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직접 투자자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한번 참 오래된 거. 예. 삼성 롱숏 펀드들이 삼성 롱 LG그룹 숏을 많이 예전에 했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참 LG가 뭐 소재가 나와서 좀 올라가다가 내가 좋은 것 같아서 사면 또 물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CES2022에서 이제 퀀텀 닷 OLED라는 QOLED 있잖아요. 요게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기대가 많았던 거거든요. 뭐 저 선보이지 않겠냐 그랬는데 어제 뉴스에 또 QLED만 하겠다. 그거 공개하지 않겠다. 요렇게 지금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니까 지금 이 QLED TV를 일단 주력으로 많이 판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요. 중국이 자동차 제조시장 전면 개방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거 지금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 나중에 이게 자동차 쪽에 애널리스트 해석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 1월부터 외국 기업의 자동차 제조업 지분 제한을 폐지하고요. 외국 자본이 중국 내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시에 합작해야 되잖아요. 중국은 다 합작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금융도 그렇고요. 네. 예. 근데 그거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현대도 예. 베이징 예. 국경화천가 뭐 거기. 예, 예. 계속 그걸 그리고 공장 두 개 이상 못 짓게 했는데 이것도 네. 좀 폐지한다는 건데 속내가 있겠죠. 이거 분명히.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은 좀 추적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저녁에 나온 뉴스에서는요. 삼성전자가 바이오젠 인수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분 100%를 만약에 한다면 50조 원 정도 될 거고요. 뭐 삼성전자 맞아요? 전자? 예. 예. 바이오젠? 네. 바이오젠 인수 추진하는 거예요. 네. 삼성 바이오도 아니고요? 네. 삼성그룹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예전에 말들이 많았던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보를 인수 추진을 한다라는 뉴스가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경과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지금 직접 투자의 또 입장에서 말씀도 드려보면요. 이 바이오젤은요. 신약물질이 한 3, 4개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자가 어디냐면 강한 데가 신경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젠이 어저께 그래서 9% 이상 올랐거든요. 올랐더라고요. 네, 9% 이상 올랐는데 이 바이오젠이 삼성그룹에서 인수하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이 신경계 질환 관련된 기업들이 테마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멕시코에서 2023년부터 원유 수출 전면 중단하는 뉴스가 어떻게 돌아다녔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플레 영향에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이게 정말로 가시화되면 원유 정제 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자, 투자 아이디어에서 제가 지금 3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좀 새로운 걸 하나 자료가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거래소 보도 자료로 나온 자료인데요. 올해 2021년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의 현황 및 특징이라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걸 제가 요약해 왔습니다. 올해 코스닥의 IPO의 신규 상장사가 115개.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115개이고 스펙을 제외하면 91개인데 이건 2002년 이후에 최고 수치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기술 특례 상장을 회사가 31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들의 기업들의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률을 봤더니 시장 대비 초과 수익 종목이 58% 정도 되고 평균 초과 수익률은 한 38%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좀 설명을 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상장 심사 기업이 한 158개 중에서 기술 특례에 50개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스타트업 기업이나 혁신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상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기술 특례 상장 업종이 옛날에 바이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 외에 비바이오가 아닌 비바이오 쪽이 또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바이오 쪽이 어디 쪽이냐? AI, 메타버스, AR, VR, XR, 그리고 IT 소부장,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이런 쪽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올해 연말 들어서 메타버스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쪽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드리고요. 제가 여기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고로 그냥 이거는 뭐 어떤 추천 정보도 아니고 정보도 많으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시면 먼저 좀 사전에 한 말씀 드리면은 이 안에 굉장히 거친 기업들이고 우리 그 마이클 모브스는 이런 표현을 하죠. 거친 지형에 있는 주식이 있고 안전한 지형에 있는 주식이 있는데 여기는 거친 지형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상장했으니까. 그런데 거친 지형에 있는 기업들이 성공했을 때 그 결과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진우 속에 진주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쓴 게 뭐냐면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입니다. 제가 종목을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한 13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장 기업 중에서 IT 소부장 기업들이 또 제가 리스트를 해놨어요. 이렇게. 거기 보면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종목도 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기술 특례 상장 종목 중에서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한번 하시면서 좀 종목을 좀 골라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을 제가 빨간 것으로 써놨습니다. 이들 종목은 올해 상장했기 때문에 보호회수 해제 물량이 나오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버행 이슈에 의해서 종목별로 매물이 맞을 수 있다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시비나 유상증자들을 통해서 상장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들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나 테마에 속한 기업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안 보시면 저기 중간에 보면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해상 TPC도 있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올해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거든요. 레인보우 로비틱스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과기부하고 이거 지금 3일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요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제 의견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3일째 하고 있으니까 주의점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65가지거든요.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대면 디지털 쪽은 초고속 유무선 통신과 인공지능 적용 확산, 요거인데요. 6G 통신력 전력 증폭기.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웨이비스라는 비상장 회사가 갖고 있고, 네. 테라비트급 데이터 전송용 광통신 부품, 요건 오솔루션 코셋 아이터론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용량 코이어런트 광통신 부품 코이버, 그리고 나머지 부품은 전량 수입하고 있고요. 적외도 위성통신용 통합 단말 모델, 네, 삼성전자 LG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사들이 많이 있네요. 이제 좀 네. 이렇게 쭉 그냥 말씀드릴게요. 양자 인터넷용 중계기 부품. 그리고 인공지능형 핀 반도체, 그리고 고정밀 디지털 레이더 모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바이오 쪽에는요, 네. 유전자 치료용 핵산 이쪽을 하는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인체 이식용 지지재 및 인공 장기 생체 소재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DNA 합성 장비, 그 대체육 원료, 친환경 사료 소재, 예,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도 뭐 네, 에너지 쪽으로도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뭐 신의 자료실을 저희가 올리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네. 제가 이런 오늘 지금 코스닥의 신규 상장 종목들 종목 리스트를 굉장히 종목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3일에 걸쳐서 이런 기술이 미래에 선도할 기술이다 소재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어렵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주식 투자를 어떤 분들은, 뭐 특히 정치인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득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식 투자로서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이거 지적 노동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건데, 근데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린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이러한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을 내가 찾아서 그런 쪽에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찾았을 때 아마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또 결과물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뭐 이 나온 회사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쪽으로 지금 우리 네, 방향을 네. 가나? 그걸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한 해 정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덕에 참 좋은 방송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2022년 제길 선생에서 허니박으로 허니박. 네. 자, 각혈 박 선생. 각혈 그렇지. 네.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었죠. 네, 이제 꿀잼 꿀팁 박병창 부장님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며칠 후입니다. 그래도 하루 쉬잖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